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연예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범적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이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뉴진스 팬들도 고용노동부에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달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한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이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측과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하다며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일정한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예인도 역시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